화성 고처의 비라고 합니다. 화성도 구매 나오는 화성 고처. 고처가 뭡니까? 고처가. 네? 보물이 많은 곳, 먹고 살기 좋은 곳, 편안한 곳, 뭐 옛날 말로 하면 세금 안 내는 곳, 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네? 조선시대에 막 저 조선이 망하고 대한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탕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죠? 그래서 다 어디로 갔어요? 화성으로 갔잖아요. 화성에 가면 댄디를 보내세요. 화성으로 갔잖아, 화성으로. 그 화성이 어디예요? LA잖아. 네? 한국에 조선당에는 묵고 살기가 힘들어. 먹을 것도 없고, 예전에 있던 저, 뭐야, 귀족들, 양반들이, 네? 맨날 저 구박하고 하는 거리에 남아있어서 묵고 살기 힘들어요.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수익이 안 들어와요. 백정은 태어, 저 아버지가 백정이면 지가 백정이야. 죽을 때까지 백정이야.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보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뭐 결과가 나오는 땅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저 뭐야 논이 있어도 그 논이 지 거야? 아니지요. 소작농이지요. 자기 땅 가진 저 뭐야 농부들 많이 없었습니다. 전부 소작농입니다. 네? 그 마을의 부자가 밭대기, 논대기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일해요. 그래, 살이 열 가마 나왔어. 자기는 몇 가마 가지고 가? 몇 가마 가지고 갈 것 같아.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가마 하나 가지고 가면 다 아닌데. 세금 떼고,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예? 그래, 맨날, 그, 농사는 가득 지어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저, 뭐야,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저, 나무 끌고 다 먹었잖아요. 열 가마 지어서 열 가마 다, 뭐, 30% 세금을 뗀다 하더라도, 예? 일곱 가마 있으면 가족들 다 겨울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그래서 샀는데, 부자가 보릿고개가 어딨어요? 그죠? 부자는 보릿고개 없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곳간에 곡식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구휼미를 내줄 때 뭐부터 줍니까? 밑에 있는 거 썩어가는 거 내주지요. 나라에 저 뭐야 뭡니까? 옛날에 사또집을 뭐라고 그래? 네? 나라의 곳간도 마찬가지예요. 병사들부터 먼저 줘야 되니까 일반 백성들은 네? 그 밑에 쓰고 정부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10년 된 거, 5년 된 거, 20년 된 거 그런 거 주잖아. 그 곳에, 뭐, 그 넓은 곳에 보관을 하니까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어딨어요. 바닥인데. 비 오면 밑에 띠 다 썩잖아. 그런 거 내주는 거예요. 보릿고개는 뭐. 가난한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보릿고개. 지금 애들 뭐 보릿고개야. 나도 보릿고개 못 나요. 소금물에 밥을 먹어봤어. 산에 가서 저 뭐야 불떼기는 안 뜯어먹었다고 나무 껍질.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저 이래 보는 분들은 아마 70대 80대 되어도 예? 그 당시에 기억도 못할 거야. 이제 한두 사람 됐을까 말까 10살 미만이니까 그냥 배고프다 정도지.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지. 그죠? 이대로는 자기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 화성으로 가는 거야. 네? 화성. 그래 화성에 가면 편지를 보냈어요. 왜? 저 뭐야 미나리 봤지? 그거 가서 예? 노력은 하지만 어때요? 다 그 당시에 넘어와서 노력한 사람 그 노력이 어마어마한 노력 같지만 옛날에 우리 40년대 50년대 때 하는 노력 반만 해도 다 성공했어요. 지금 미국 가서 거지들처럼 사는 사람은 그런 노력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건너간 사람들이 전부 다 노력해서 자기 땅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를 찾으러 갑시다. 예? 거기 가면은 그거보다 더한 보물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거. 그게 화성고초예요. 예? 화성유품에 나오는 화성고초를 갑시다.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다 줍니다. 예? 아, 그러면 죽어주면 또 그래.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하니까. 500유순 떨어져 있어. 여기서부터 화성고초까지. 예? 500유순. 예, 이, 저, 뭐야. 이 유순이라고 하는 게 맞죠? 경쟁마다 틀립니다만. 예? 초당구지 걸고 가고 하루 가는 거리. 예? 또는 소가 음메 하고 울어요. 예? 음메 하고 울면은 삼도 소가 소 그림을 못 그리게. 예? 이 소가 예? 음메 하고 울어요. 쏩니다, 소. 알겠죠? 소가, 음메 하고 울어요. 꿀도 거려야 돼요. 소가, 음메 하고 울어요. 예? 울면은, 음메 하는 게, 예? 메 하는 게 이렇게 쭉 나가겠죠? 예. 그 소를 중심으로 쭉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예? 소리가. 예? 상상이 안 됩니까? 소설이 들려 안 들려? 들리죠? 음메하고 들려요. 들리죠? 이게 8배 크기. 이게 1유순입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 소가 음메하고 울면은 어디서부터 들려요? 저 옛날에 저 호박불이, 호박불에서 음메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서울 시내 같으면 음메 해봐야 10m, 20m도 안 들려. 시끄러워서. 근데 이거 3000년 전이거든. 아무것도 소리, 이거 지금 저 시끄럽지? 안 들리죠? 창대할 때, 저 뭡니까? 이, 그, 정신면 신수명 들어가면 뽀깍뽀깍 소리도 들리죠? 옆에서 뽀깍뽀깍 하는 거, 옆에서 뽀시락뽀시락 소리 다 들리죠? 그죠? 그만큼 조용한 데서는 이 소리가 지금 계산으로 하면은 15km가 됩니다. 이 유순이, 예? 음메 지웁시다. 음메 8대입니다. 이 유순이 15km가 됩니다. 이게 곱하기 500이죠? 그죠? 곱하기 500을 하면, 예? 7500km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km예요? 400km입니다. 예? 한양천지라 하잖아. 서울에서 부산에 400km입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하면 800km예요. 이해됐습니까? 서울 왕복을 10번을 하면은 7500, 별 거 아닌 것 같죠? 그죠?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구 1주 하는데 4만 킬로예요. 그럼 7주, 7500이라고 하면 지구 1주의 5분의 1이야. 걸어서 간다 생각해봐.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데 5분의 1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봐. 서울, 부산 걸어가는데 한 달 걸리죠? 그죠? 왔다 오는데. 그럼 또 가는데 한 달 걸리겠죠? 그죠? 그럼 또 오는데 한 달 걸리겠죠? 그렇게 하면 금방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예? 400km 걸어가서 갔다 온 사람이 그 다음에 또 400km를 걸어갑니까? 절대 못 걸어갑니다. 이거 수십 년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7500km는.
저 뭐야 미국 한국이랑 LA까지 가는 거리가 9,500km래. 뭐 거의 뭐 예? 예, 그러니까 화성 그 LA 가는 거랑 화성 보충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걸어서, 예? 걸어서, 걸어서 고속도로 걸어갑니까? 예? 어디를 걸어가요? 밀립을 걸어가요. 왜냐하면 화성 보처가 누구나 다니는 길에 있으면 그게 보처가 아니지. 그죠?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남아 있는 거지. 예? 아무나 아무나 다 가면은 보물 다 훔쳐가고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미답이라고 들어봤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 밀림을 헤쳐나갑니다. 현명하고 의지가 강한 에? 절대 굽히지 않는 지도자가 내가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 7,500km를 가면 에? 적과 부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아무도 안 믿지야. 근데 이 사람이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예? 지난 세월을 보여줬던 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전인 미답의 밀림을 출발을 합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일본 가는데도 예? 가서 3박 4일 그 연수 갔다 오고, 탑사 갔다 예, 참배 갔다 오고 해도 별에 별 사건이 다 생기죠? 예? 외국 가서 음식 한번 먹고 조금 배 아프다고 막 구급차 불러가지고 밤에 응급실에 가고 보험도 안 됐는데 예? 술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술 더 먹자 하고 여기 와서 설명하세요 하는데 저기서 사진 찍고 있고 차 출발하는데 한 명 없고 예? 차 안에서 다행이지 밀림 걸어가는데 딴짓 하다가 빠져봐봐요. 그럼 그 사람 찾으러 또 가야 되잖아. 예전에 뭐라더라 강해마 스님 모시고 중국 만리장성 갔는데 스님이 없어졌대. 그래 두 시간 동안 차도로 다녔대잖아. 스님 딸이 예? 그 스님 나이 많을 때니까. 그런 거 가끔 나오지요? 예? 중국 갔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맨날 보는 그 저 영화 건 뭡니까? 나홀로 집에 예? 자식들이 바글바글하고 사촌들까지 다 모이고 애들이 열댓명 되니까 막 정신없지요? 제가 정신없이 막 얼굴도 다니는데 비행기 딱 타고 보니까 지 아들이 없지? 그건 장난 아닌 거예요. 네? 대단한 고속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들내미 냅두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밀림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수십 명, 수백 명을 입고 장난 아니겠죠? 당연하네. 500뉴슨인데 100뉴슨도 못 가서 나 못 가겠다. 네? 나 못 가겠다. 안 갈란다. 조금만 타고 막 걸어봐. 여기 딱 가니까 300뉴슨. 300뉴슨이면 몇 킬로입니까? 4,500킬로. 예? 4,500km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아예 출발을 안 했으면 모를까. 4,500km를 밀림을 뚫고 갔어. 예? 4,500km입니다. 밀림을 갔어. 나 이제 못 하겠다. 예? 나 이제 못 하겠다. 나 어디를 찾아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처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 네? 여기 꼬린 지점이죠? 보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4,500km를 갔는데 못 가겠다. 근데 집에 가라. 네? 누가 그러면 집에 가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냥 모르는 사람 같으면 가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겠는데 지 아들이라 생각해봐.
자기 부모라 생각하라. 예? 자기 부인이라 생각하라. 이 가라 말하겠지요. 그죠? 그 지도자가 아까 말했지만 강의나 통솔력과 학식과 끈기가 있다고 그랬어. 가라 말하겠어. 왜냐면 4,500km 걸어오는 건 우리 전후에 하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면은 전후에 생사를 점에 넘어가면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 네? 서로 따로따로 지내다가 막 쫓기고 막 총 맞고 그러 하다 보면은 서로 막 사랑이 꽃피고 하죠? 그죠? 네? 우정이 꽃피고 사랑이 꽃피고 하죠? 그거 꼴랑 해봐야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랬는데 4,500km라는 이거를 걸어가는 게 몇 년 걸렸겠어요? 20년, 30년이 걸렸겠죠? 그죠? 그 긴 세월 동안 이거를 넘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후의 사랑과 우정이 꽃피웠겠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화성을 만든 선배 무슨 짓을 해? 네? 화성을 만든 화성 말 그대로 가짜성을 만들어요. 뭘 가지고? 신통력을 가지고. 네? 봐라 봐라 봐라. 네? 저기에 우리가 원했던 네? 목적지가 있다. 신통력을 가지고 가짜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가죠? 그죠? 거기에 가서, 아, 봤자, 푹 쉬었제? 와, 좋아요. 그죠? 좋잖아. 푹 쉬고, 맛있는 게 있으니까, 소고, 아니, 저, 뭐, 돼지고기도 먹었어. 예? 치킨도 먹고. 근데 사실은 제가 가면 뭐가 있다고? 스테이크가 있어. 더 좋은 곳이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서 갑니다. 이해됩니까? 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화성이 뭡니까? 성문연가. 보천은 뭡니까? 일불성이. 예? 네? 그죠? 그럼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중생은 중생인데 뭐? 방황하는? 범부. 범부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네? 방황하는 범부. 도대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 중에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그죠?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전부 다 방황하죠? 그래서 방황하는 범부. 지도자는 아까 말했지만 학식과 끈기와 인내와 아까 능인이라고 했잖아. 네? 끈기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화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부처님이 너네들 열심히 하면 그냥 방황하지만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수 있어? 성문이 될 수 있고 임각이 될 수 있어. 아라한이 될 수 있어. 성문연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성문연각이 없었어요. 예? 홍길동한테 가 길동아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도 돼. 그래 말해봐. 얼마나 좋아할까. 임꺽정이한테 가서 말해가지고 꺽정아 이제부터 너 무관으로 예? 나라에 진출해서 공을 세우면 장군이 될 수 있어. 그래 말해봐요. 법이 바뀌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 백정이라도 백졸이 될 수 있고 공을 세우면 장군이 될 수 있어요. 미친 듯이 좋아하겠죠? 그죠? 죽으라고 하겠죠? 임금정 같은 사람들? 그죠? 힘이 세니까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 열심히 하면 뭐가 돼? 왕이 돼. 아니 장군 했는데 거기서 부처가 왜 나와? 네? 더 열심히 하면 너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 예?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장군이 되는 걸 보여줬잖아, 신통력으로. 그죠? 조금만 더 가면 뭐가 돼? 왕이 될 수 있어. 스님, 그게 뭐예요? 화성이 뭐고 보천은 뭐예요? 그러는데. 자,
사막을 안 건너봤습니다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막을 건너서 여기에서 저기 가서 이 물건을 팔면 여기 100원짜리 물건이 저기 가면은 100만원 한대요. 그거를 1000개를 샀어요. 100원짜리 1000개 해봐야 얼마야? 예? 그래봐야 10만원 밖에 안 해요. 그죠? 100원짜리 1000개 해봐야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그건 저거 하면 100만원이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0억이죠? 10억 더 되나? 모르겠어요. 예? 10억, 100억이 된대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1000개 젊어지면 넘어가겠지요? 근데 사막이 힘들어, 안 힘들어. 가다가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못 넘어갈 것 같아. 죽었습니까? 왜 안 죽었어? 그렇지, 오아시스가 있었어. 예?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었어. 오아시스가 목적지입니까? 오아시스 어떻게 해? 쉬고 휴식을 가지고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용기를 가져서 목적지에 갈 수 있지요? 그게 삼성, 일불성, 화성, 고처의 가르침입니다. 이해됐습니까?